사랑은 정의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사랑이 인간 본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존재와 관련된 본능적 욕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감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철학에서 사랑은 종종 자기 희생과 연관되는데 이는 사랑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헌신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는 행동은 사랑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때로 사랑이 개인적인 욕구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기 희생은 종종 상호작용하며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것은 상대방에게 깊은 관심과 헌신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학적 시각에서 자기 희생과 이타주의는 종종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되지만 그들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타주의는 주로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타주의적인 행동은 종종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을 도우며 선함을 나타내려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타주의적인 자기 희생은 주로 상대방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이뤄지며 보상을 기대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익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보상을 기대하는 자기 희생은 주로 상대방이나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이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상대방이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희생이 이타주의적인지 아니면 보상을 위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때로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 행동이 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을 돕기 위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자기 희생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합니다. 심리학적, 철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각각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랑을 통한 자기 희생은 때때로 우리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연인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노력하거나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위해 행동할 때 내적 보람과 충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희생을 하거나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자아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희생을 이해하거나 그 행동을 감안하지 못할 경우 행복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사랑과 자기 희생의 관계는 우리의 이타적 행동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거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사랑의 일부일 때 이는 때로는 우리의 성장과 이타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 희생이 단순히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을 통한 자기 희생이 우리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복잡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기 희생은 때로는 우리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 관계의 성격, 그리고 행동의 동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이익, 행복, 또는 편안함을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종종 사랑이나 이타주의의 표현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철학적으로 자기 희생은 동정심, 이타주의 또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종 나보다 타인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기 희생은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희생하는 행위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사랑의 진정한 표현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라고 할 때에도 이것이 항상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는 희생의 정도, 목적, 그리고 행위의 동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자기를 희생하거나 무분별하게 희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희생은 종종 사랑이나 이타주의의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이 항상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거나 단독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지나친 희생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희생의 가치는 그것이 발생하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